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희귀 광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대량화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구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6초당 하나씩 6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6초당 하나씩. 그렇단 말은 이거 보시면은 6초당 하나가 생산되기 때문에 하나당 4개씩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량화가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더 이상 이걸 여기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를 여기서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확장을 했습니다. 좀 확장을 했고요. 좀 바꿨죠? 네. 손으로 비볐어요.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자동화를 해놓고 해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도 다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할까 생각 중이고요. 어쨌든 지금 저게 문제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6초당 하나가 생산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초당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으로 넣어줘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됐죠? 아, 됐어. 그럼 6초당 하나씩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이건 더 또, 마찬가지로, 6초당 하나가 생산되기 때문에, 6, 4, 24, 8개, 1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 하셨죠? 근데 굳이 12개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죠? 굳이. 이것도 저쪽으로 더 옮길 거고요. 워퍼도 에헤이 아깝다. 아니, 버리면 안 돼요. 우선 이걸 버리면 안 되고 야야야 야, 세트 그치 주소 저게 좀 아깝긴 하다. 야, 이쪽으로 빠져 니네. 그리고 또 주소.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거 버려. 그리고 또 주소. 됐어. 나머지는 됐습니다. 여기 이제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6단계 아니 5단계 마지막. 5단계 마지막 이거.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정도만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도 여기다가 요구를 합니다. 됐어요. 이건 꾸준히 나올 거예요.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뺍니다. 프로세서도 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워퍼를 놉니다. 워퍼 이렇게 워퍼를 넣고요. 야, 조금 빼자. 그래도 나 쓸 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빼고요. 됐죠?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요. 좋아요. 9개.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쭉 바뀌죠. 이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놓으면은 끝.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량화가 된 거예요. 대량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 라인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아 별로예요. 저 별로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우주 매트릭스까지 2000개 그리고 여기도 1500개 2000개 총 그러니까 5500개가 있으면 되겠죠?
5,500개가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변환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이걸 해야 될 거예요. 아닌가? 이거였던가? 어쨌든,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직 발사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이 솔라랑, 이거 있죠? 이거 소형 운반 로켓까지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 행성 자체를 둘러버린다면은 좋긴 한데, 그닥 좋진 않습니다, 이거. 오케이. 여기가 지금 약간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적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죠?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쵸? 기울어졌고, 이게 태양열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솔라 패널이랑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동그랗게 원을 쳐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죠. 다이어 스웜. 이거에다가, 이거. 다이어 쉘.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만들까? 걔도 지름을 줄일까? 지금 이건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아마 이 행성을 기준으로 하는 걸 거예요, 이거. 아래 행성, 이거.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은, 이 행성 안으로 여기다가 본거지를 채워야 되는 거죠. 여기다 본거지를 채운 다음에 이 행성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쇠를 이렇게 다 둘러버리면은 태양열을 365일 다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는 것은 저번 시즌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세요. 끝에까지 다시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고 가자. 전지 좀 이제 켠 전지 또 켜놔야죠. 켜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켜놓으면은 알아서 완료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저희는 말씀드렸죠? 저 자동화 한다고. 여기서 하면 됩니다. 먼저 이 셀, 솔라 셀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 다 있잖아요. 이거 만들면 됩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핀은 넘치고 대량화를 하면 되니까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절 격자를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요구하고요. 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거 그럼 셀 제작은 끝. 간단하게 끝이죠. 정말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립기. 여기다가 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발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발사 작업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적도 위치에 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북쪽 끝자락과 북극과 남극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게 적도입니다. 그리고 위에 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위에 아래로 긋는 게 위도고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위도 경도예요. 위도 경도. 북극과 남극을 이어주는 게 위도고 가로지르는 게 경도. 그 경도에서 한 가운데를 적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위주로 포를 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포대를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됐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거의 4초당 2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놔줘도 2초에 14개씩 나온다는 거죠. 4초에 14개씩 나온다. 야야야, 뭐냐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저 이거죠, 이거. 뭐했어?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거 두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핀이죠? 여기서 그래핀 이렇게 가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이렇게 너 뭔가? 너 멀구나?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이거를 바꿔줘요. 솔라셀 놓고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이거를 이쪽으로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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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볼까요? 그래핀이 와야 돼. 야, 요구. 그러면은 이제 됐고요. 이거를 저쪽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죠, 그냥.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소형 음반 로켓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재료 다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우선 여기다 집어넣죠. 우선은 여기다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해서 여기다가 솔라세일 집어넣는 걸로 우선 저장을 해두는 거죠. 많이 만들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없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소형 운반 로켓. 그러면은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도 필요하죠. 지금 솔라세일. 솔라세일도 필요하고, 그럼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만들면 되겠죠? 이거 다 만들어야 돼, 이제. 이거 솔라세일 만들었고. 그럼 이제 이거. 이거는 강도 티타늄. 다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이거죠? 그 다음에 규소. 끝! 됐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초당 하나. 이거는 6초당 하나. 6초당 하나. 8초당 3개. 6초당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8초당 3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2개가 필요하고. 와. 야, 많이 필요한데? 거의 뭐야 이거? 3개? 아니구나.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냥 둘 당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둘 당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당 하나 거의 그런 상태에서 셋당 둘이긴 해요. 아니, 셋당 둘? 아닌데, 셋당 어떻게 둘이야? 이게 6초인데. 어쨌든,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쭉 가고, 어쨌든, 대량화 하면 됩니다. 어쨌든 대량화. 그리고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가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솔라팬을 있고 솔라셀 있고 됐네요. 여기다가 여기서 회로만 가지고 오면 돼요. 이거 요구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부품,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솔라셀이랑 전자회로. 우선 이거부터 하죠. 공간이 없는데? 이쪽부터 와야 되겠다. 이쪽부터 오면서 크로스 하는 게 좋겠죠. 크로스.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3개. 이쪽부터 크로스. 여기서 하나, 둘. 두 개당 저쪽 거 세 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우선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완성. 됐고요. 6초당 이제 하나씩 나오죠. 이 상태에서 아, 벨트도 없구나. 오. 이쪽 거는 한번 자동화를 해 놓으면은 쭉 놔두세요. 굳이 막 없앨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입기. 오케이, 됐어요. 지금 이 두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 드론 모드 좋아요. 가자. 아, 전기 다운됐어. 아, 이거 계속 지금 만들다 보니까 전기가 다운이 됐네요.
그럼 우선 여길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닌가? 야야야 전기라인 여기도 끊어줘야 되겠네요. 여기도 우선 끊어주고 그럼 됐어요. 전기가 살아날 겁니다. 이쪽은 우선 꺼져도 돼요. 꺼져도 되기 때문에 전기를 더 공급을 해야 돼요. 오케이. 전기 공급을 더 해야 되는데 오일을 빼가지고 전기를 좀 공급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전기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확보를 했고요. 전기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이게 지금 6초당 하나가 나오고 8초당 3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이두 개당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율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두 개당 하나 정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6개잖아요. 그래서 4개 정도 그냥 만들었습니다. 좀 여유롭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두개 만든 분량이 되는 거죠. 8초당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두 개. 그래서 이제 이것도 12초당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6초당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2대1 비율이 되는 거죠. 2대1. 그쵸? 2대1 비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고, 여기다가 2대1이니까 4개 정도 만들면 되겠죠. 4개. 4개 정도 만들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 이 상태에서 4개는 이쪽으로 이것까지는 만들 겁니다. 이것까지 자동화로 다 해놓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게 4개 놓으면은 이거는 만드는 용, 그렇죠? 이거 만드는 용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내려와서 이거 돌리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전자회로 이거랑 요구하면은 이게 지금 쓰이는 곳이 많구나. 지금 만들어지는 족족, 그쵸? 만들어지는 족족, 초족 과학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벌써 지금 2000개짜리가 130개밖에 안 남았죠? 금방금방 차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와야 되는데, 이쪽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은 이쪽은 더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쪽 보게 이쪽이 지금 딸리는구나. 이게 딸리고 있네요. 이게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지금 딸리는 게 이제 이거 하나요. 이거 지금 기계를 많이 더 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좀더 확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오케이 나와 또 나와. 오케이, 두 개 더 놓으면은 이게 지금 5초당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2초당 두 개가 필요해죠. 하나당 두 개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두 개 늘린 걸로 아마 커버가 될 거예요. 안 되면은 이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확보를 하고. 그쵸? 이렇게 확보만 해놓으면은 좀 줄어들죠. 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대량화하면은 이제 더 이상 진짜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되죠? 될 거고, 됐습니다. 여기를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만 계속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것이 부족한 거지. 이쪽이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요. 이렇게. 더 만들고 이쪽을 하나 없애요. 이쪽을 하나 없애고 이쪽을 이렇게 가도록. 그리고 여기를 좀만 더, 한 칸 하나만 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아, 야, 이게 지금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더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오겠죠? 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가득 찼죠? 여기를 그럼 이제 더 생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